야. 와. 아까부터 파워 넘치는 에너지로 스타키 무대를 꽉 채워줘 천재 기타리스트 이강호. 야. 이강호. 댄댄 신동 이준서. 이준서. 하루키 최연소 드라마 조윤식. 드라마. 완전히 공연을 보여줘. 신동 삼총사기 다시 한번 뜨고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. 저희 스타킹 자타공인 신동들이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. 그렇습니다. 이거는 보기 힘든 그림입니다. 영광이에요, 영광. 우리 박기빈 씨는 어떤 감동으로 이 퍼포먼스를 보셨습니까? 야, 대한민국이 낳은 신동입니다. 이야.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 된 무대 퍼포먼스 정말 네. 최고였어요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자, 예? 그 신동 삼촌사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대한민국 살아있는 락의 전설! 백두산의 기타 리스트 김동현! Yeah. 정말 평소보다 오늘 파마가 좀 더 심하게 특별히 어떤 파마를 준비하신 겁니까? 그죠 오늘 이제 그 스타킹의 이제 축제니까는 예 yeah. 축제 파마 축제 파마 축제 파마 축제 파마 축제 말이 앙뚜아네트 같은데요? 저 프랑스 비전, 프랑스 비전이 말이 앙뚜아네트 약간 모나리자 같기도 하고요 예. 예, 뭐 그러면 이제 모나리자 예, 예, 예. 삼행의 신동이 무대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공연에서 해외 공연 해외 뮤지션들이 스테이지 위에서 그 내는 그 소리와 그 무대 위에 그 뭔가의 그 주파수가 지금 이 스타킹 무대 위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구체적으로?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네? 이 무대 위의 그 느낌 자체가 네. 그 글로벌한 그 팀들의 공연과 똑같은 예 퀄리티였다 주파수가 나왔던 거죠 주파수가요? 예예 173메가 예, 그러니까 그 보는 듯한 그런 세계적인 공연을 그렇죠 보는 듯한 예. 그 정도의 무대였고 우리 윤식 군은 예전에 나왔을 때 앞니가 빠졌었는데 그래. 지금 좀 자랐다 그렇죠? 한번 보여줘봐 자 하나, 둘, 셋. 오, 야, 조금 나왔네. 셋. 오, 야, 조금 나왔네. 오, 하나, 둘. 우리 막내잖아요, 윤식이는. 형들이랑 이렇게 홈을 맞춰본 소감이 어땠어요? 저 혼자 하는 것도 재밌는데 같이 형들이랑 같이 해봐서 더욱 좋았어요. 오. 우리 윤식이가 볼 때는 세 명의 어떤 그 아티스트 중에 누가 제일 멋있어요? 1번, 2번, 3번. 아, 1번! 본인 1등! 2번! 2등! 차례대로 그냥! 차례대로 섰다! 본인이 제일 잘생겼어요? 아니, 전 잘생긴 것보다 귀여운 편이에요. 아니, 사실은 우리가 스타킹 신동 하면 원조 신동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황민우 군을 환영하겠습니다! 야야! 야, 민우 살아있나? 우리 그 스타킹 원조 신동답게 일단 우리 세 명의 신동 그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강호 형. 네, 강호 형은 기타를 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 이게 치면서 진짜 잘하더라고요. 예. 네. 준서 형은 네. 진짜 놀라워서 마이클 잭슨 형보다 더 멋있어요. 실제 마이클 잭슨보다 더 멋있게 느껴졌고요. 네. 드럼 몇 살이? 왜요? 몇 살? 타임! 아니 저 두 사람이서 저 직접 얘기 나누세요 둘이 물어봐요 물어봐요 중간이죠 민호가 물어봐봐요 아니 실제로 나이 서로 이렇게 네. 물어보세요 네. 자 그럼 정확히 얘기해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? 몇 년도 몇 달 며칠? 2005년 네. 1월 9일 2005년 1월 9일생 빠른 거고 빠른 거고 2004년 5월 17. 2004년 아니요. 5월 17일 생이고요. 예. 2005년 1월 생이니까. 네, 그래. 빠른 거고. 아, 동 씨. 2005년. 그림이 친구네요, 완벽하게. 예. 친구예요, 악수예요. 제가 생일도 빠른데요. 그만해, 이제. 야, 적당히 해. 그러면 아. 윤식이가 불편하면 서로 그냥 시시하게 정해 줘. 악수해. 네, 서로 윤식 씨라고 그러고. 윤식 씨 해봐. 민우 씨. 민우 씨 안녕하세요. 그리고 좋아 좋아. 오늘 우리 스타킹 패널 속에서 멋진 네.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. 멋진 춤 네.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민우 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민우 군.
대단합니다. 못 쫓아가요, 이 친구. 일단 저번에 방송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뭐 스타킹.